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시순 좋은 거 쓰네. 1인분에 12,000원짜리 고기에 참치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. 단가가 안 맞으니까. 참치라서 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주문한 고기가 나왔는데요. 고기의 부위는? 고추장 양념을 한 삼겹살인데요. 근데 보통 삼겹살은 양념 안 하잖아요.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서 돼지 갈비, 돼지 물백 양념이 돼 있어서 먹어보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. 와, 어찌됐든 저 소리는 정말 좋다. 저 향 있잖아요. 네. 정말 좋아하거든요. 와, 한입. 달달하니 대중적인 양념. 그냥 고추장 양념. 일반 고추장에다가 간장 좀 넣고 설탕 넣고 양념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워낙 단 거를 좋아하니까 누구나 와도 그냥 뭐 무난하고 괜찮다. 씹는 맛이 그냥 부드러워요. 양념을 해서 마리네를 해놨기 때문에 반은 안에까지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. 아... 달콤하고 또 매콤하고 고기, 돼지고기 냄새도 전혀 안 나잖아요. 이렇게 양념을 하니까 고기는 그냥 뭐 좋다 안 좋다는 아니지만 특히 뭐 최상급의 생고기는 아니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사실 기름이 많은 삼겹살인데다가 양념까지 돼 있어서 앞다리살 같은 걸로 좀 기름 적은 부분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맛있지 않을까. 하긴 삼겹살 양념되어 있는 건 못 먹어본 것 같아요. 이번엔 상추에 쌈을 싸보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. 저는 맛있어요. 네, 양념 삼겹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~ 상추와의 조화는 어떨까요? 와,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죠. 대중적인 양념 맛과 참숯을 사용하는 점이 좋았다는 평.